Freebird.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메트로놈이 아주 큼지막한 녀석이 하나 나왔는데요. 메트로놈이 작아도 되고 커도 되는데 큰 이유가 네. 소리가 크겠죠. 네, 그렇죠. 메트로놈이 작으면 그러니까 클립 튜너의 메트로놈 달리면 진짜 너무 안 들려서. 클립 튜너에 있는 게 있긴 있나요? 있어요. 어, 진짜 조그맣겠네요. 진짜 조그매요. 이렇게 귀를 대야만 들리고. 이어폰 잭도 없고요. 네. 오늘 저희가 보통 메트로놈 같은 거를 하면은 여기다 마이크를 대는데 지금 소리가 너무 충분해가지고 여기 저희 여기 컨덴서로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아서 아예 마이크를 안 대놨습니다. 네, 소리 한번 사운드 모니터 한번 바로 해보죠. 우리가 좀 가까이 가볼까요? 엄청 크게 들어갈 것 같은데. 네. 귀 터지는 거 아니야? 오케이. 네, 이 정도의 메트로놈 사운드인데 지금 이게 보시면은 그거 있죠? 그 메트로놈 보통 보면 태엽식, 기계식,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 메트로놈 나눌 수 있는데, 태엽식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돌려가지고 이게 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게 태엽식이고요. 그 다음에 기계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그라미 이렇게 드르륵 조절해갖고 약간 아날로그 같은 형태의, 근데 사운드는 디지털하게 나오는 조작법이 아날로그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생긴 거는 기계식처럼 생겼는데 디지털이에요. 그러니까 기계식을 표방하는 디지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이렇게 네모난 조그만한 것들이 다 디지털식이고요. 크기가 큰 만큼 사운드가 큰 게 일단 일품인데 조작법도 간단하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도 필요한 만큼 잘 탑재가 되어 있어서요. 뭐 여러분 사용하시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뒤에 받침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세워 놓으시기에도 좋고요. 세워 놓고요. 네. 여기서 조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템포를 올려 볼게요. 탭 템포 기능은 없네요, 아쉽게도. 150. 그리고 리듬 패턴을 정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리듬 패턴은 지금은 120에 4분음표 리듬 패턴이고요. 리듬 패턴을 8분음표. 그다음에는 3연음, 그다음에는 스윙, 그다음에는 4연음 16분음표죠. 그다음은 붓점. 네, 그다음은 짝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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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 그다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반대로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시 4분음표. 이런 식으로 리듬 패턴 정해 주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요거 비트 정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4비트로 되어 있는데 삑이 얼마에 한 번씩 나오느냐인데, 이게 좀 특이한 기능이 있는 게 마디수를 세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4비트는 보통 이제 네 마디씩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여기 위에 점이 8개가 찍혀 있어서 점이 하나씩 찹니다. 그래서 두 마디 기준으로 8개가 차고 없어지고 다시 찹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홀수 마디젠지 짝수 마디젠지를 이 위에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하나 둘 8개가 찬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건 비트에 따라 다른데 5비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아가고요. 6비트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7비트 8비트 9비트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0비트로 들어가면은 포인트 없이 그냥 메트로놈만 가게 되고요. 1비트는 매 포인트마다 아홉 마디가 찰 때까지 기다려주죠. 네. 2비트 같은 경우에는 네 마디, 3비트는 세 마디, 똑딱딱, 똑딱딱, 그리고 넘어가죠. 4비트는 두 마디. 이런 식으로 메트로놈이 비트 수와 리듬 패턴, 그리고 템포, 온오프 정도로 아주 단순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5볼트 아답터를 꽂을 수도 있고요. 네. 뭐 이어폰 꽂을 수 있고요. AA 배터리는 3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볼륨 조절 장치 여기 있고요. 네. 어쨌든 볼륨이 지원하니까 이게 참 좋습니다. 가격은 얼마? 4만원? 4만원. 비싼 것도 아니라 메트로놈 뭐 가격. 크기가 이 정도니까. 네. 크기 이 정도, 사운드 이 정도면 뭐. 근데 메트로놈은 좀 소리가 큼직큼직하고 이게 LED가 좀 시원해야지. 여보세요? 딱 옛날 전화기만 하게 생겼군요. 그럼 가정용 전화기 같습니다. 스마트폰 이만하게 나오고 스마트폰에 다리도 달릴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스마트폰 액정 이만하면 아무도 안 사겠죠? 스마트폰이 요만 이렇게 검은 데만 해야죠, 요만하게. 네. 액정이 검은 만큼에. 폰 기능은 요만큼이고 나오진 다 배터리. 보름도 갑니다. 뭐 이러면 잘 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아, 요새는 뭐 하도 스마트하니까 다 스마트래요. 네. 보니까 무슨 스마트 보일러도 있고요. 그렇죠. 이미 뭐 스마트 튜너, 스마트 메트로놈도 나오게 생겼습니다. 좀 보면은 이러면 막 딱딱딱 네. 뭐 해가지고 뭐. 참 스마트. 그냥 말만 붙이면 다 스마트죠. 그렇죠. 뭐
선생님의 그, 뭐 스마트 저지와 스마트 뭐. 저지와 네. 뭐 스마트 운동화 뭐 네. 근데 말만 붙이면 스마트죠. 그 스마트폰을 만드는 여러 가지 회사 이제 뭐 애플 컴퓨터 돈 많이 벌었겠지만 뭐 그 전에 IBM 컴퓨터도 뭐 많이 벌었겠죠. 돈을 많이 벌었겠지만 돈 버는 만큼 노력들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신제품 개발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뭐 욕도 먹어가고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또 깔아주고 뭐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람 걸러내고 고소하고 고소당하고 얼마나 참 우여곡절이 많게 돈을 벌었겠습니까만은 네. 저 팬더 기타는 어떻게 업그레이드 한 번 안 하고 이렇게 앉아서 70년을 돈을 벌까? 업그레이드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기타에다 무슨 짓을 한 거야? 막 이러고. 선생님부터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왜 기타 왜 기록 쓴 기타 아니야? 저런, 맞습니다. 저런 품목 하나 잡고, 코카콜라, 뭐. 네. 체리를 섞고 해, 코카콜라다! 뭐 네. 이런, 뭐 이런 거. 정말 전통이 참 그만큼 무서운 거기는 한데, 뭐. 세상이 그렇게 스마트 환경만 좋다는 거는 아니라는 거. 네, 그렇습니다. 깁슨이 이제 스마트 기타를 만들었죠. 튜닝이 자동적으로 되고 네. 막 불이 번쩍번쩍 들어오면서 뭐 자기 일레귤라 튜닝도 네. 마음대로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망했죠. 재미를 못 보고 안 하죠. 스마트한 거. 네. 망하려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메트로놈이나 튜너는 점점 스마트해질수록 좋으니까. 좋으니까 네. 편하니까. 그렇죠. 네. 점점 스마트해지고 시원시원해진 이런 튜너는 여러분들의 리듬 트레이닝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보통 템포를 뭐 이렇게 잡거나 했을 때 이 정도로 연습을 하신다. 근데 나는 패턴을 쓸 때 이런 거 있죠. 나는 셔플이 아직 익숙하지가 않다. 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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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 맞춰 갖고 연습하시는 짜장, 거죠. 짜장, 짜장. 식으로 셔플을 연습을 하실 때 셔플 리듬을 사용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스트로크를 하시는데 또 리듬 패턴이 장자가 장자가 이런 맞아, 패턴이 나왔다. 장자가, 장자가. 그럼 애초에 장자가 장자가 장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연주하는 패턴에 맞춰 갖고 메트로놈을 활용을 하시면은 확실히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 그런 것들을 네, 연습을 우리가 이렇게 놓고 해서 그렇지 이렇게 들으니까 소리가 엄청, 엄청 크네요. 네. 소리 큰 거 이거 참 복입니다. 이거. 네. 그렇게 해서 리듬 트레이닝 하시고요. 뭐 요새 뭐 여러 가지 튜너 제품들이 나와 튜너 메트로놈 제품들이 나와 있지만 역시나 튜너와 메트로놈은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 시원시원하고 네, 큼지막한 것들이 최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요새는 어플로도 많이 나와 있지만 네. 배터리도 많이 잡아먹고 퀄리티 자체도 그렇게 그렇죠. 네. 역시 단일 제품으로 나와 있는 걸 쫓아갈 수는 없겠죠. 옛날에 그냥 데스크탑에다가 메트로놈을 하나 다운로드 받아갖고 했는데 12마디인가마다 절든데요. 아 그래요? 네. 아, 그거는 너무 안 좋은 걸 받으신 거 같아요. 띡띡띡띡띡띡 읍딱띡띡 이렇게 되고. 예, 예. 그런 너무 안 좋은 메트로놈도 네. 있나 봅니다. 근데 그 뭐 12마디마다 저니까 박자가 틀리는 건 아니고요. 네. 정확하게 12마디마다 한 번씩 저니까.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어플리케이션으로 한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거가 없으시고 뭐 옛날에 부모님이 쓰시던 이게 있다 그래도 이게 진짜 진동자가 왔다 갔다 하는 네, 그건 정말 아, 그건 정말 낭만적이죠. 낭만적이죠. 또 네. 그 좋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피크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약간 비싸네요. 한 2만 5천원만 하지. 두 개 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난한 메트로놈 저도 두 개 반, 반스 두 장 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집에 있고 데스크탑에다가 어플리케이션 받아놓은 게 집에 있으면은 메트로놈 잘 안 키게 되죠. 네. 근데 이게 책상에 딱 있으면 그냥 키면 되니까. 네, 누르게 되죠. 누르게 되죠. 사실 가장 많이 키게 되는 메트로놈은 태엽식이죠. 그렇죠. 툭 딱, 치면 딱 움직이니까. 딱 띡 네. 그거. 태엽 다 감기면 아, 나 연습 30분 이상 했구나. 네. 뭐 성취감도 있고. 그러니까 태엽식이 어떻게 보면 진짜 요새는 메트로놈은 로망인 것 같고요. 가격도 비쌉니다. 태엽식이. 사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태엽식은. 태엽이 풀리면 약간 느려집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좀 스마트한 기능을 가진 그런 메트로놈들은 태엽이 풀리기 시작해서 다운이 되면 멈추죠. 자동으로. 그렇죠. 자동으로 네. 멈추죠.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메트로놈 튜너야 하나씩 여러분들이 현명한 방식으로 현명하게 활용을 하실 것을 추천드리면서 오늘 이 제레스의 JZM100 1700S 메트로놈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